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죠. 수술실 CCTV가 민간 병원에 설치될 수 있게 경기도가 지원에 나섭니다. 홍보를 통해 설치비를 대는데 수술실 CCTV에 대한 확대 분위기를 유도하는 차원입니다. 관련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. 작년 10월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산하 6개 병원에 설치됐습니다. 지난 7월까지 수술실 CCTV 동의율은 62%. 환자 10명 중 6은 CCTV를 켜고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의사와 환자 간의 그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을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는 거죠.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서 큰 문제가 없이 적응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 등 수술방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를 막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. 경기도는 이 수술실 CCTV가 민간 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.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중 원하는 곳에 한해 CCTV 설치비를 대는 겁니다. 공모를 통해 많게는 12곳이 선정될 전망. CCTV 설치율을 높여 환자 선택권은 물론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도 도움되게끔 하는 게 취지입니다. 그 수술 과정 불신을 좀 더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추후 설치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도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수술실 CCTV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한편 작년 9월 경기도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%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